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진로 선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력의 옳고 그름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고, 특히 이제 지도자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개인의 판단력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조선일보가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여러분들 기념관 건립이라는 문제를 오늘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도자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남 이승만은 참 마지막에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연루돼가지고 물러났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건국의 초석을 닦았던 그런 분이죠. 그 공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데, 좀 늦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작업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적을 이렇게 쭉 정리했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제사회의 여러분들 지배적이었던 공산주의 풍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남 이승만의 기여를 한 가지만 들자 이렇게 하면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시대의 정신, 시대 정신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세였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와 같은 그런 대세에 추종했고, 서구의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도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갖고 있는 폐해와 치명적인 문제점을 그 당시에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여러분들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깃털 위에 서도록 만들었던 거죠. 지도자의 판단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남 이승만이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생각을 만일에 가졌으면은, 그러면 꼼짝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체제하고 비슷한 그런 체제를 갈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복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체주의의 소위 본질과 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은 젊은 시절에 한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거기서 독립정신이라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서적들을 내고 했던 부분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아마 엄청난 여러분 한국인들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뭐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승만의 그 깨인 반듯한 세계관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남다른 통찰력으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적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공정한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초대 대통령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같으신 분들이 판단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남 이승만의 탁월한 판단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겪었던 좌우익의 이름 대결 구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직선거가 지금 다 득표수 조작이라는 그런 선거 범죄에 의해서 다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숨기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제쳐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곡해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훌륭한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우남 이승만의 이름들 선택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가 한변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변호사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한변의 스탠스 때문에 최대 후원자분이 후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서 한변의 자중질환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변을 탈퇴했겠습니까? 부정선거 듣기 싫다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한변을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습니다. 한변의 변호사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당장의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대를 두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용진 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윤용진 변호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한변의 변호사들은 뭐 해결 안 될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자꾸 떠드노? 부정선거 붙자도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소위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련되어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거나 보시지 않든지 간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삶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치는 대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외부의 적들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헌정질서를 탈취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시도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시행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보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그냥 판단인 겁니다.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위정자들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지금도 북한의 동포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중농주의를 여러분들 원래 5.16 혁명을 하면서 가졌던 중농주의 중심의 국가 건설을 버리고 예? 실용적으로 공업화를 통해서 수출 지향의 대외 개방 정책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꾼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남 이승만을 기념하는 이승만 여러분들 기념관 추진이 과거 일이 아니고
지금 이 글을 쓴, 이 글을 쓴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깊이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역사적 책무와 소임이 지금 무언가란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 숙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의원을 뽑는 용산구 제2투표소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를 102대 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02대 6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거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7개 동에서 빼앗은 숫자만큼 저런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9% 플러스 4.9%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13%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켜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예술작품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의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응? 최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3%로 훔쳐가지고 플러스 4% 플러스 14%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의회 2018년 선거 성동구 제2투표소 이름 결과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9.7 플러스 9.7 승수 2가 마이너스 11.3% 플러스 11.3% 이게 2018년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를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반듯함을 잃고 정도를 이런 이탈하게 되면은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내린 판단이 이런 겁니다. 제가 내린 통찰력이란 것이 이 어마어마한 선거를 선거 부정을 계속 방치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이제 5월 30일까지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다섯 권의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30일 날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이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시는데 백돌 한 장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